이번 시간은 556페이지 보일러 설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일러. 자, 보일러 설비에서 먼저 보일러의 종류 부분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보일러는 자, 대장은 수간식 보일러가 됩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수간식, 식자는 빼도 됩니다. 식자는 그냥 수간 보일러 이렇게도 칭합니다. 그래서 이 수간식 보일러가 지역 난방에 쉽게 여러분들 아파트하고 연관 있는 보일러를 잘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보일러가 지역 난방에 사용되거든요. 지역 난방, 지역 난방이나 이런 대규모 건축물 또는 고압 전기가 다량 필요한데 이런 데 쓰는 것이 수간식 보일러가 됩니다. 그럼 이 수간식 보일러는 이 개념 가지고 계속 시험 냈습니다. 그래서 얘는 드럼이 있어요. 크게 드럼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드럼이 위에는 전기 드럼, 드럼이 있다는 걸 기억하면 돼. 이게 물 드럼이 있고, 드럼이 두 개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간이 많이 설치된 거예요. 물관, 수관이. 그래서 수관식 보일러, 엄청 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이 많습니다. 이쪽으로도 있고, 다안 그리겠습니다. 이 수관, 물관이 있어요. 그래서 수간식 보일러는 수간하고 드럼이 있는 거, 드럼이 있는 보일러가 수간식 보일러가 됩니다. 그런데 이 보일러는 내부 청소가 어렵습니다. 내부 청소가 어렵기 때문에 이 수간식 보일러는 내부 청소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도의 물 처리가 필요해. 고도의 수처리, 수가 물 아닙니까? 고도의 수처리가 필요한 것이 수간식 보일러고, 그러면 자 예열 시간 짧아요. 예열 시간이 짧고 전기 순환 속도 빠르죠. 예열 시간이 짧고 전기 순환 속도가 빠른 것이 보통 수간식 보일러의 특징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얘는 지역 난방 대규모 건축물에 사용되고. 드럼하고 수간이 있다. 이 개념을 좀 정확히 학습을 해 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얘가 넘버원이고, 넘버투가 바로 노통 연간식 보일러예요. 식은 빼도 됩니다. 노통 연간 보일러. 그래서 이제 노통 연간 보일러가 아파트에, 중앙 집중식 아파트에 많이 사용이 노통 연간식 보일러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알아두실 것이 보통 이겁니다. 노통이 있고 연간이 있는 거죠. 보일러가 이렇게 있으면 기본적인. 그래서 여기 연소실이 있어요. 연소실, 노통이 바로 뭔가면 연소실이에요. 노통, 연소실이 있고 여기에서 빵가시로 뗀 것이 안에 연간을 막 만드는지 연간. 연간 내부에 연소 열을 보내서 주변 물을 태우는 거예요. 이 안에다가 연소 열을 보내가지고 주변 물을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원통형으로 돼 있는데 여기 이제 간이 이렇게 있는 게 이런 식으로 연간이 그러면 이렇게 있으면 이간 내부에 연소 열을 보내서 주변 물을 태우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연간이 있고. 이제 연은 바로 연기 연자입니다. 연소 열을 보내서 주변 물을 태우는 것이 노통 연간식 보일러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보유 수량이 많습니다. 보유 수량이 많아요. 많아요. 그래서 부하 변동에 안전한 거예요. 부하 변동에 안전합니다. 안전하. 그래서 얘가 아파트에 실이 많은 데 사용한 게뭐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뭐 사무실 같은 데 있죠. 이런 데 많이 쓰는 게 학교나 이런 많이 떼야 되는데 사무실이나 이런 학교 같은 데 이런 데 쓰는 것이 노통 연간식 보일러입니다.
근데 이제 노통 연간시 보일러는 안 그래도 열을 보내서 수명이 짧은데 배관 내부에 자 열을 가해서 하다 보니까 이것도 수처리를 잘 해줘야 되겠죠? 수처리. 보일러는 다 수처리를 잘 해주시는 게 기본입니다. 그리고 이 노통 연간식 보일러는 보일러 수명이 짧아요. 간 내부에다가 열을 보내서 주면 보일러 수명이 짧은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통 연간식 보일러 정리를 해두시고 그 다음에 넘버 3로 봐야 될 것이 혹시나 해서 이제 간류 보일러 네 번째는 간류 보일러로 간류식 보일러 또는 간류 보일러라고 이제 예를 봐두면 돼. 혹시나 해서 이 정도는 봐두시고 자 간류 보일러는 하나의 간 내에 흐르면서 동시에 다 되는 거죠. 예열이 되고 가열 정발 가열이 행해지는 방식이 간류 보일러입니다. 하나의 간 내를 흐르면서 우리가 예열도 되고 가열되고 이제 전개 정발되고 가열하는 이런 모든 행해지는 방식이 간류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동 시간이 굉장히 짧은 거예요. 굉장히 짧은 것이 바로 이 간류 보일러의 특징이네. 그리고 이 간류 보일러는 그러므로서 부하 변동의 추종성이 굉장히 좋아요. 빨리 대처할 수 있는 거죠. 하나의 간내 흐르면서 동시에 되니까 예열, 가열, 그러니까 정발, 과열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변동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점에 우리가 알아두시고. 그런데 이런 것은 이제 단점이 좀, 이 간류 보일러는 소음이 좀 크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559페이지 보일러의 효율과 능력 표시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보일러의 능력에서 1보일러 마력 개념 나오죠. 자, 1보일러 마력은, 자, 보통 시험에 한 번 딱 언급이 되었습니다. 1보일러 마력에 대해서 개념상. 그때 9회 때인가 건축설비 종합 문제 내면서 옳은 짐으로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1보일러 1시간에, 100도씨 물 15.65kg, 1시간에 100도씨 물 15.65kg을, 전기로 정발, 정발시킬 수 있는 능력입니다. 정발시킬 수 있는, 능력을, 1보일러 마력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간단히 이야기하면 상당 정발량, 15.65kg per hour다 이거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보일러 마력을. 그래서 뭐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혹시나 알아두세요. 이것만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1보일러 마력 상당 정발력 15.65kg per hour다 정도는 기억을 좀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560페이지 보시면 보일러의 효율 개념이 나옵니다. 자 보일러의 효율은 사실상 여기서 출발한 거죠. 원식이 보일러의 전격 출력은 자 전격 출력은 자 연료의 소비량에다가 소비량 곱하기 연료의 발열량 곱하기 효율 곱하기 비중을 곱해준 것이 기본식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뭐 예를 들어서 효율을 X로 둔다든지 또는 연료 소비량을 구하라 할 수 있죠. 뭐 이런 문제. 그러면 이거 전체 X 입고로 전격 출력이 되니까 그럼 효율이 앞으로 빠지면 분자에는 전격 출력만 가면 되죠. 전격 출력을 나머지로 나누어 준 거죠. 연료의 소비량 곱하기 연료의 발열량 곱하기 비중을 곱해서 나누어 주는 거예요. 비중을 100분율로 해준 거죠. 이것이 효율 개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연료의 소비량을 구하세요. 그럼 연료 소비량이 앞으로 나가면 되죠? 효율은 분모이라고 이것이 기본이 된다는 게 정리를 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보일러 부하적인 측면. 자, 보일러의 이제 부하인데 여기서 이제 보일러는 급탕과 난방을 난방과 급탕을 동시에 하는 보일러의 두 가지를 하는 보일러의 이 보일러 부하에는 첫째 난방 부하가 있는 거예요. 첫째 난방 부하. 난방 부하가 있고요. 따뜻한 난방을 하는데 에너지가 손실되죠. 그 부하가 있고 두 번째 자 급탕 부하가 있습니다. 급탕 부하. 뜨거운 물을 끓이는데 들어간 급탕 부하. 그리고 배관 부하가 있죠. 배관. 뭐 손실을 넣어도 되고 배관부하 또는 손실부하 배관부하 그리고 예열부하 예열부하 보일러 처음 가동할 때 예열부하죠. 이것이 보일러의 부하예요. 자 그런데 이 보일러의 부하에서 제일 먼저 첫째 자 정밀출력 오리지널로 쓸 수 있는 출력이 자 이거죠. 난방부하고 급탕부하를 플러스 시키는 거야. 이것이 바로 정밀출력 개념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상용출력. 자 상용출력은 세 가지 보이죠. 그러면 자 우리가 배관에서 상시 사용할 때 출력이 상용출력인데 이것을 하면 배관에서 열 손실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상용출력은 난방부하 플러스 급탕부하 플러스 배관부하를 해두시면 되죠. 배관 손실 배관부하까지 고려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격출력은 자 정격출력은 네 가지입니다. 난방부하 플러스 급탕부하 플러스 배관부하 에다가 예열부하까지 해주시면 되죠. 예열부하 이것이 원래 정격출력이고 앞전에도 여기서 이제 답을 유도시켰죠. 자 그러면 이걸 다르게 하면 정격출력은 상용출력에다가 예열부하 플러스 해도 되겠죠. 상용출력 플러스 예열부하래도 정격출력의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하는 최근에 자주 언급하니까 여러분들이 정확히 우리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두시고요. 자 그리고 562페이지 보면 이제 방열기 설비 개념이 없네. 방열기. 자 열을 방출하는 것이 방열기죠. 열을 방출하는 게 방열기 라제트죠. 영어로 라제트고. 자 그래서 먼저 표준 방열량 개념을 정확히 알아두시고 이제 앞전에 뭐 전기 난방에 자 이 표준 방열량 살짝 언급했죠. 정리해 두시고 자 표준 방열량은 표준 상태에서 얼마만큼의 열량을 방출하느냐 이것이 표준 방열량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 난방의 표준 상태는 열매 온도가 102도씨라는 거고 실내 온도가 18.5도씨일 때요. 자, 온도가 다르면 틀려져요. 여러분들 사람도 여름하고 겨울에 누가 더 열을 많이 방출합니까? 이걸 생각하시면 되죠. 밖에 온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 방열량은 그래서 전기일 때가 0.756kW per 제곱미터 되겠죠. 그러면 756W가 되겠죠. 1kW가 얼마가 됩니까? 1000W니까 756W 개념 되겠죠. 그런데 이것이 kW가 안 나오네. 와트 개념이 아니라 kJ 열량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열량은 1kW는 항상 기억하십시오. 1kW는 3600kJ이에요. 퍼 아워.
3600kg 줄이기 때문에 3600으로 곱해 주시면 kW로 계속 kW 줄이 나오는 거예요. 0.756에다 3600을 곱하면 kW 줄 열량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온수는 열매 온도가 80도시고 실온 18.5도일 때 0.523kW라는 거죠. 면적당. 그래서 523W의 개념이 된다는 거죠. 면적당. 이게 표준 상태에서 열을 얼마만큼 방출하냐 이것을 나타낸 겁니다.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상당 방열 면적. 자, 필요 방열 면적이죠. 뭐 요거는 3회 때 한번 냈던 거죠. 그 실을 난방하게 해서 방열기 면적이 얼마나 필요하냐 이것을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난방부하 총 손실 열량은 난방부하라는 것은 손실된 열량을 합하는 것이 난방부하예요. 취득 열량 고려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난방부하 총 손실 열량을 표준 방열량으로 나눠서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안 주어져요. 표준 방열량. 그래서 이 표준 방열량은 안기가 필요한 거예요. 안기가. 그러면 난방부하는 주어집니다. 난방부하는 주어지니까 어려워하실 필요 없고 얘가 안 주어지는 거예요. 그 점만 주의해 주시면 된다. 그리고 방열기의 절수, 절수라는 것은 자 부재수죠. 영어로는 섹션이고 섹션수고 절수가 섹션수가 됩니다. 그러면 동일하게 난방부와 총 손실 열량을 갖다가 난방부와 총 손실 열량을 표준 방열량으로 자 분모에서 표준 방열량 곱하기 1절의 면적을 곱해서 나누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절수 섹션수입니다. 자, 절수를 구하는 목적은 이겁니다. 자, 우리가 건축물의 창문이 이렇게 있다는 건 몇 개가 있을 때 그러면 전체 우리가 저거죠. 방열 면적을 계산을 했으면 그 방열 면적을 이제 여러 개 이제 절수로 조립 부재를 조립해서 방열기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전체 절수를 알면 몇 개의 창문 아래에 몇 개의 방열기를 배치할 때 몇 개씩 조립해서 올 것인지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수 섹션수를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 응축수량, 응축수는 전기가 잠열을 방출하고 물로 되도록 것이 응축수의 그 양을 구하라 이겁니까? 그러면 응축수량은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열기의 방열량을 갖다가 자 방열기의 방열량을 전기의 증발 잠열로 나누어서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전기의 증발 잠열. 그래서 전기의 증발 잠열이 생각이 안 나더라. 0.6267kW인데 이게 좀 외우기도 힘들다. 그러면 보통 잠열은 여러분들이 kW로 외우기 힘들면요. 자, 2268입니다. 58입니다. 58, 57, 58. 자, 이 kJ입니다. 원래 100도시 물 1kg을 100도시 전기로 만들 때 약 2258kJ라는 열량이 필요해요. 그런데 kW는 kW로 하려고 하면 나누기 3600을 하면 kW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나오는 0.627kW가 바로 0.6267이 바로 이거예요. kW 3600으로 나눠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힘드시면 뭐 이걸 하나를 외우시네. 2258kJ 2258 이것을 외워놓으시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560 방열기 종류 이런 것이 방열기입니다. 564에서
565페이지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게 창문 아래 있죠. 이것이 바로 방열기 개념이 됩니다. 방열기. 그래서 이제 방열기는 566페이지에 보시면 방열기 표시법이 10회 때 한 번 언급돼서 나왔습니다. 그럼 방열기는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호떡이 이렇게 있어요. 세 등분해서 제일 위에 방열기의 철수에 섹션 규제가 몇 개나 조립되느냐 방열기의 섹션 수 절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방열기의 절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단에 보시면 자 이렇게 해놨죠. 다시 6배. 그러면 방열기의 종류입니다. 방열기의 종류를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방열기의 종류는 주형 방열기가 있고 세주형 방열기가 있습니다. 자, 주형은 로마 숫자로 2, 3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방열기는 3 주형 방열기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주형 방열기가 3 아라비아 숫자로 쓰게 됩니다. 그리고 600은 방열기의 높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방열기의 높이가 600mm다 이 뜻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0A 곱하기 20A 그러면 여기에서 유입관이 20mm이고 유입관이 20mm다 이겁니다. 20mm 간경이고 자 유출관이 20mm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유출관. 유출관이 20mm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방열기의 위치. 자 방열기는 자 창문 아래에 설치해 주는 게 좋습니다. 창문 아래 개구부 아래. 그래서 방열기 위치 개념을 창문 아래에 설치하는 목적은 다름 아닌 이것 때문이죠. 자, 콜드 드래프트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는 거예요. 자,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자, 이렇게 창문이 이렇게 있잖아요. 네, 벽이 있고 그러면 창이 있으면 차가운 공기가 바닥 아래로 하강하는 현상이 생겨요. 그것을 콜드 드래프트 현상이랄게요. 콜드 이 드래프트 현상이 생기면 제실자가 추위를 느끼는 거예요. 하반신이 춥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방열기를 창문 아래에다 배치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배치를 해가지고 바로 여기서 공기를 차가운 공기를 바로 데우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데워가지고 위로 올리겠다는 거예요. 이 대류를 이용하게 해서 이래야지 제실자가 추위를 느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창문 아래, 개구 아래에다가 방열기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스위블 조인트 신축이 없어요. 방열기 주변 배관에 신축 팽창을 흡수하게 해서 신축 이음새를 설치하죠. 그것이 스위블이음 스위블 조인트가 되는 겁니다.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점 봐두시고 그리고 응축수 유출이 쉽게 9배는 경사죠. 겨울기를 뚫은 거고 자 공기 빼기 밸브는 우리가 저걸 설치를 해줘서 온수 여름을 원활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67페이지 보면 환기설비. 자 환기설비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뭐 거기 자연환기가 있고 뭐 자연환기를 보통 제4종 환기라고 보통 합니다. 뭐 극기구나 배기를 통해서 환기하는 것이 자연환기의 개념이고요. 그래서 자연환기가 잘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주는 것이 잘 됩니다. 극기구는 보통 청해 밑에 하부 쪽에서 반전호 2분이 밑에서 공기를 흡입하는 게 좋고요. 배기는 위쪽에서 배기하는 게 자연환기가 가장 잘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기계 환기는 거기 3종이 있죠. 3종 환기가 보통 있습니다. 자, 제1종 환기를 보통 병용식 환기라고 해요. 자, 쉽게 극기와 배기를 둘 다 기계를 활용하는 거죠. 송풍기하고 배풍기 기계를 다 이용하는 것이 제1종 환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환기 방식에서는 뭐 다음과 같이 우리가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환기 쪽은 그러면 환기는 네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1종 환기가 있고 제2종 환기 그리고 제3종 환기 그래서 제4종 환기에서 자연 환기까지 나눠집니다. 그러면 1종에서 3종까지가 기계 환기의 개념이 됩니다. 기계 환기고 제4종 환기는 자연 환기가 됩니다. 자연 환기. 제4종 환기가 자연 환기 개념이 됩니다. 얘가 자연 환기예요. 그리고 얘를 병용식 환기라고 하고 병용식 그리고 이것을 억지로 잡아낸다 해서 압입식 그리고 이걸 빨아낸다 해서 흡출식 이렇게 칭하게 됩니다. 그러면 극기 쪽 공기를 공급하는 쪽이 있을 거고 공기를 빼주는 배기 쪽이 있겠죠. 그러면 둘 다 기계를 활용하는 게 둘 다 기계로 공기 공급해주고 빼주는 거고 그 다음에 기계 극기하고 자연 배기가 되는 거고 이거는 자연 극기 기계 배기 해주는 거고 둘 다 자연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잡다서 하시도 됩니다. 기기 기자 자기 자자 이렇게 해서 해놓으시도 됩니다. 기기 기자 자기 자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여기는 송풍기가 되겠죠. 기계가 배풍기 그리고 얘는 송풍기 쓰고 얘는 자연 배기하는 거죠. 배기구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극기구를 통해서 자연 극기하고 기계 배기 배풍기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극기구하고 이제 배기구를 통해서 자연 급배기하는 게 자연 환기가 되죠. 그러면 제1종 환기는 가장 강력한 환기가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 쓰는가 하면 이런 데 저 무창층 건물 요새 백화점은 무창층 건물로 만들고 있죠. 일부만 저기 있잖아요. 창이 있죠. 그래서 이런 데나 아니면 병원의 수술실 같은 데 이런 데는 1종 환기로 갑니다. 그리고 2종 환기는 공장 쪽에 많이 있어요. 이런 반도체 공장 같은데 아니면 공장의 무균실 같은데 많이 쓰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제3종 환기는 여러분들 주방이나 이런 데 욕실 같은 화장실 있죠? 예. 자, 여기는 뭐가 생기는가 하면 가스가 생기잖아요. 실내압이 부압이 돼요. 마이너스압이 돼요. 가스로 인해서 주방에 가스레인지 들죠? 욕실에 화장실 방구 뻥뻥 암모니아 가스 생기죠. 그래서 부압 마이너스압이 걸리거든. 그럴 때 들어오긴 잘되는데 밖으로 안 빠져나갈래. 그래서 이제 배풍기. 그래서 지금 주방에 후드나 그리고 욕실에 환기팬 돌리는 게 제3종 환기죠. 그거 기억하시면 돼요. 실내압이 부압 걸릴 때 실내압이 부압 마이너스압이 걸릴 때입니다. 이때 쓰는 게 제3종 환기입니다. 그래서 삼삼한 자기가 주방이나 욕실에 때려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거실 용도죠. 뭐 사무실 이런 데서 출근해서 업무 안 보고 주무시는 분도 있죠. 거실에서 거실 용도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파트에 뭐다 침실이나 거실 이런 게 다 거실 아닙니까? 이런데 자연 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정리해 두시고 그다음에 넘겨보시면 568페이지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 환기설비 기준 등에 대해서 해놨죠. 그래서 신축 공동주택에 대해서 시간당 0.5회입니다. 자, 100세대 이상이 되면
시간당 0.5회 이상의 환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의 필요 환기량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의 보통 필요 환기량은 실외 최적에다가 곱하기 환기 횟수죠. 환기 횟수를 곱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때 환기 횟수는 신축 공동주택은 등에 대해서는 시간당 0.5죠? 0.5를 곱하는 거예요. 0.5를 곱해서 계산하면 아주 쉬운 개념이 되죠. 필요한 기량. 그래서 0.5회를 우리가 정리 암기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 두시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574페이지 공기 좌미 냉동 설비 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